고속도로 1차선을 막아 협박하고 보복운전까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뒷차가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였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앞차를 향해 뒷차가 비켜달라며 상향등을 깜빡입니다. 이 순간 앞차 운전자가 갑자기 1차로에 나와 차를 세우고 나와 걸어오더니 창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습니다. 고속도로 1차로에서 5분 가까운 실랑이가 이어졌고 다시 차량이 출발한 뒤에도 앞차는 길을 막으며 아찔한 보복운전을 이어갑니다. 다들 차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엄청 많이 놀랐고 와이프는 아직까지도 많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네요. 보복운전이 이뤄진 건 저녁 퇴근 시간대로 고속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가해 운전자 38살 고모 씨의 범행 동기는 단지 상향등을 켰다는 것이었습니다. 상향등을 켜니까 그 룸밀러나 백밀러에 이제 눈이 부셔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지난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였을 당시 전국에서 적발된 보복운전 가해자는 280명. 홧김에한 보복운전 때문에 경찰에 입건되고 일부는 구속까지 돼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